카카오 게임. 열혈 강호 포 카카오는 국내에서 인기가 굉장히 많은 만화책을 바탕으로 만든 것이라 기대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분들을 실망시키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참여하게 됐습니다. 제가 택시기사로 나옵니다. 꽉 막힌 도로 때문에 짜증이 나려고 하는 찰나에 하늘이 어둑어둑해지면서 천둥과 번개가 막 치고 하는데 하늘에서 활용도가 꽝 하고 떨어지는 것이죠. 결국 이 활용도의 주인은 게임하시는 분들이라는 그런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죠. 하늘에서 이제 활용도가 떨어지면서 땅에 박히는 장면이 있는데 제가 엉덩방아를 찢는 장면입니다. 근데 이게 엉덩이 보호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아프고 이 허리하고 목까지 올라와 가지고 지금 조금 불편하지만 견딜만 합니다. 열혈 강호 포 카카오 여기서는 굉장히 귀여운 캐릭터가 나오는 무협 MMORPG 게임입니다. 저도 이 머리가 좀 큰 걸로 유명한데 여기 캐릭터들도 머리가 다 좀 큽니다. 게임 화면도 밝고 귀여운 편이라서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. 어렸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아주 좋아하죠. 저도 이 열혈 강호를 이 90년대부터 봤던 것 같은데 아직도 완결이 나지 않았습니다. 너무 재밌으니까 이대로 계속 연재했으면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. 캐릭터가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습니다. 모습들도 귀엽고 하는 행동들이 재밌으니까 계속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. 흥행이 보장되어 있는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. 저 역시도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. 뭐 게임이든 영화든 재밌으면 흥행 대박나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. 만화책에서 보시던 한비광, 다마린의 추억을 모바일로 즐길 수 있으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열혈 강호 포 카카오. 사실 열혈 강호라는 자체가 굉장히 인기가 있었는데요. 그 만화를 원작으로 했다라고 하니까 사실 많은 분들이 긴장하고 기대했을 것 같습니다. 저 역시도 재밌게 촬영했습니다. 꼭 지켜봐 주세요. 하늘에서 내려와 가에 박힌 활용도 이제 그 칼을 뽑는 역할인데요. 이 칼 사실 과연 제가 들 수 있을지 한번 봐 주십시오. 당시 에피소드라고 하는 건 없어요. 사실 근데 사실 제 몸에 저 칼을 못 든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. 소품이라서 굉장히 가벼운 건데 제가 또 이제 마임급의 연기로 어렵게 하느라고 굉장히 힘들게 했습니다. 네, 열혈 강호 포 카카오. 사실 이 게임에는 굉장히 귀여운 캐릭터들이 등장하는 MMORPG 게임입니다. 저랑 정말 비슷한 귀여운 이미지의 캐릭터들이 나온다니까요. 기대하시고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사실 제가 이 게임에 정감이 가는 이유가 저랑 똑같이 귀엽게 생긴 캐릭터들이 많이 나온다라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게임을 잘하려면 몸이 건강해야 돼요.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출시하게 될 열혈 강호 포 카카오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